자기야, 오늘은 무슨 차입니까? 자, 안녕하십니까. 첫벌입니다. 오늘은 무슨 차일까?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BMW M40i Z4 오픈카예요.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진짜 춥거든요? 오늘 같은 날 오픈카죠. Z4를 리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떤 차주가 나오느냐? 그게 중요한데 요 차주 또한 대책이 없습니다. 인생을 또 차에 쏟아부으신 M40i가 박스터랑 비교가 되더라고. 그래서 이거를 탔을 때 과연 박스터랑 비교했을 때 비교 시승기 과연 어떤 차가 더 재밌는지 실생활에서 어떤 차가 더 편한지 이런 것도 보려고 하고 이 대책 없는 차주 일단 요거 차 가격이 거의 9,000만 원? 할인도 많이 없더라고요. 할인 한 300 정도 하는데 프라이브 60개월에 선납금 제로 보험료 500 차주의 나이 실망시킬 수 없죠. 20대 조금 이따 그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된다. 와 오늘도 미쳤다. 요즘에 BM이 뒷모습을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거든. 근데 앞모습은 살짝 이거 아싸가오리 같잖아. 너무 또 우리 감성이냐? 아싸가오리? 여러분 아싸가오리 알아요? 차 진짜 무슨 장난감 미니카 같지 않아? 그리고 되게 낮아. 하나, 둘, 셋! 진짜 네 걸음도 안 돼. 여러분 이 차 몸무게가 한 1490kg? 진짜 가벼운 거예요. 날라다니는 거죠. 차주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 차를 샀느냐 어떻게 생활하십니까? 물어보니까 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다 써도 상관이 없대. 와. 그럼 솔직히 나는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. 부모님과 같이 사냐? 그것도 아니야. 뭐지? 그냥 아껴 쓰고 있습니다. 대책 없는 차주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? 아이고 차주님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 28살 BMW Z4 차량 차주입니다. 등치 장난 아닌데? 등치랑 차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전 딱 네. 넓고 좋은데. 아 솔직히 차도 이뻐 다 좋아. 네네 좋은데 월급을 대충 들었거든요. 네네네 200이 안 되신다고? 200만 원에 세금 때문에 한 194만 원? 194만 원? 네 그러면은 이 차 가격이 9천 정도잖아요. 네 그쵸. 풀할부로 월 할부 얼마씩 나가요? 150만 원이요. 자동차세는요? 자동차세는 아직 안 냈어요. 아직 안 이제 내야 네, 되고? 이제 생각 아직 안 할 거고 카푸어는 네. 미래 일을 생각하지 그쵸. 않아요. 그때 어떻게든 되겠지? 그쵸. 여러분 나왔습니다. 오늘도 나왔습니다. 자 그럼 의심을 할 거야. 아예 또 뭐가 추가 있겠지. 네네. 자150 정도에 월 기름값 얼마나 써요?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만 원 정도? 네네. 고급 유노예요? 네 고급 유노. 아 그러면은 네. 이것만 해도 벌써 170이란 말이에요. 그쵸 170. 거의 30 남네요? 30 남고 이제 그걸로 생활하는 거죠 의심으로. 부모님 지원 없고? 네 진짜 없습니다. 일절 없어요. 일절 없어요? 네 정말로 없어요 진짜. 솔직히 네네네. 그러면 하루에 만 원 쓰는 거잖아요. 그쵸. 그죠? 커피도 안 사 먹어요? 네, 아 커피는 잘 안 좋아해가지고. 데이트는 어떻게 해요? 데이트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? 만날까 한 말까. 네. 아, 만날까 말까 하고? 네, 돈 때문에 아무래도.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아니, 사람들이 네. 너무 해맑은 모습에 네네. 요즘 카푸어 너무 다 의심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너무 네. 이 해맑은 모습에 속을 것 같아. 어차피 제가 산 거고 네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사면서 제가 이제 행복한 거고 비록 뭐 30만 원으로 생활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 아직까지는 불편한 게 없거든요. 아직. 저는 옛날에 호스텔 살면서 차 뽑았거든요. 제가 대장이라 불린 소리가 그런 거예요. 풀로요? 아 그럼 기본 풀 아닌가요? 아 그쵸. 돈이 어딨어요? 아, 차 구경 좀 더 하고 이따가 또 저 강력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. 휠이 이쁘지 않아요, 비에? 그쵸, 휠 그쵸? 진짜 이쁘죠. 특히 이 차는 되게 작잖아요. 네. 그러니까 19인치를 넣어놔도 20인치 포스가 좀 나네. 네, 맞아요. 파란색 캘리퍼랑 이런 것도 이제 M 전용 그거 캘리퍼잖아요. 이쁘네, 휠이랑 이런 것도. 이제 스포츠카의 이제 상징, 요 아가미. 저런 거 볼 때마다 마음 뿌듯해요? 그쵸. 주차장에서? 근데 뒷모습이 제일 이뻐요. 아, 난리나요? 아, 뒷모습 정말. 와, 이거 뒷모습이 짱이네, 그쵸. 진짜로. 박스터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앞모습은 박스터가 더 이뻤거든요. 맞아요. 근데 확실히 뒷모습은 이게 네. 더 이쁘다. 특히 요런 데가 옛날 요즘에 나온 8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다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품이 이 램프들이 여기 이 마크 있어야죠. 그죠? 카푸어에게는 이 마크가 상징이잖아요. 무조건 있어야죠. 없으면 이거 만 원 주고라도 사서 붙여야죠. 그죠? Z4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었냐면 트렁크가 그렇게 실용성이 있더라고요. 그죠? 네. 아니 박스터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진짜 작아요. 두 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얘도 역시 카푸어는 자동이 아니지 수동이죠. 제가 실어보진 않는데 골프백도 실린다 그러더라고요. 캐리어도 실리고 여행도 가겠네. 네. 리어 스포일러가 그냥 튀어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. 좀 짧기는 한데 불고기 장난 아니에요. 아 역시 흰색에는 레드죠 그쵸? 그쵸. 파란 테이프 안 뜨셨네요? 이거 언제 뜨실 거예요 파란 테이프? 자연스럽게? 아 자연스럽게? 네. 저 뜯으면 진짜 이쁜데. 아 아직까지. 아직. 야 이 도어가 차 크기의 3분의 1이에요. 네. 프레임리스 도어고 폴스카라 이쁘다 도어가. 자 이제 한번 타보겠습니다. 그쵸. 역시 이런 차는 타기 어려워요 제 맛이. 어때 간지 좀 나나요? 실내는 원래 제가 보던 BMW의 실내라서 네네. 뭐 딱히 이렇게 특별한 점은 없는데 네. 이 유리가 오랜만에 너무 짧으니까
진짜 독방이다. 신호등 볼 때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진짜 좀 독방이네. 네. 요 뒷공간은 아예 그냥 아무 짐도 못 넣네요. 생활용품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. 아, 생활용품 정도요? 네. 그 여자친구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조금만? 그 정도? 원래 짐 안 들고 다니세요? 네, 잘 없어요 지금. 아, 이거 등치가 산만하셔가지고 이거 그래도 어떻게 타고 다니나 했는데. 근데 이전에도 네. 뭐 3시리즈 타셨다면서요? 네네네. 그때도 카푸어? 그쵸. 지금 더 세고? 지금 더 센 거죠. 다음 목표는요?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포르쉐? 아, 포르쉐? 오케이. 그리고 요 핸들이 마음에 든다. 이거 되게 두툼하니. 그죠? 요거랑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. 컵홀더가 없잖아요. 아, 커피 잘 안 마신다 그랬죠? 네네네. 아, 커피가 맡겨야지. 여기 열었을 때 컵홀더가 딱 나와, 이렇게. 그러면 잠깐만, 내가 운전하다 하나 하고 싶어. 네. 그러면 이렇게네, 그쵸? 그쵸. 이렇게 먹고 다시 이렇게? 그쵸. 이야, 거의 어깨 빠지겠네? 네. 여자친구한테 안 온나요? 혼나요. 아니, 근데 이 아리따운 여성분 누구예요? 아, 제 여자친구입니다. 왜 미녀 야수야 뭐야? 원래 이상형이 좀 이렇게 야수 같은 스타일이세요? 네, 전혀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냥 만나다 보니까 아,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? 네. 아, 그렇지. 어디 두 분 나이는 비슷하세요? 동갑이에요. 아, 동갑이에요? 네네. 그러면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. 오픈카 지포 이거 딱 샀을 때 어땠는데요? 갑자기? 뭐 이런. 아, 진짜 갑자기? 네. 원래 뚜껑 열리게 많이 했어요? 항상? 집에서? 항상 자주 뚜껑이 열렸나 보네. 더 이상 열리고 싶지 않다. 네. 뭐 이런 거 같은데. 남자친구는 내가 봐도 카푸어 같은가요? 그쵸. 어떻게 가끔 가다 보면 좀 한심한 느껴질 때도 있고. 차에 거의 월급을 다 쏟아붓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데이트 풍족하게 못 하잖아요. 네. 이 남자와의 미래?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요? 아, 근데 워낙 차를 되게 좋아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. 아, 네. 본인이 좋아가지고 사는 거고. 이제 한 번뿐인 20대잖아요? 네. 지나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20대니까. 네. 후회하는 인생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생각으로. 직업이 아나운서 쪽이세요?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?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. 그래도 저축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월급에 거의 30만 원 남겨놓고 다 쓰잖아요, 지금. 여자친구가 스테이크 한번 싸주면 내가 아메리카노 하나 사줄게. 기계는 사주지. 자, 그럼 이제 우리 운전 한번 해볼까요? 근데 제가 이거 베개 소리 좀 자랑하려고. 자랑한다고요? 네. 자랑하려고 나왔어. 거의 뭐 어때? 아벤타도르급이에요? 그러면 들어보고. 아, 한번 불어보세요. 깜짝 놀라야 돼요? 일단 이건 컴포트인데. 네. 오. 자랑할 만한데 조금? 아직도 남았어요. 또 뭐인데요? 스포츠. 아, 스포츠 모드? 어이쿠, 이 정도. 어이쿠. 이 정도. 저 이 정도 오버해주면 되나요? 네. 아유, 좀 더? 스포츠 플러스도 있지 않아요? 요거 좀 더 제가 오버해볼게요. 어이쿠. 됐어요. 저 리액션 다 한 것 같아요. 이거 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. 네네네. 정신은 산발한데. 아유, 참. 자, 여러분, 이제 BMW J4 M40i. 아, 처음부터 봅니다. 이거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량 또 380마력대에다가 네. 50토크가 넘어가고, 아,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이거 아직 수동으로 안 달려봤다 그랬죠? 네, 아직. 제가 또 수동에 또 멋진 그 맛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기뷰를 한번 팡팡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주특기가 뭡니까? 카푸의 기름 쓰기. 이거 연비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? 연비는 한 시내 달리면 10 정도 나와요. 아, 왜 이렇게 잘? 아, 역시 BM이 연비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. 항상. 네.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 한 14, 15 정도 나오더라고요. 에코로만 달리는 거 아니고요? 에코도 달리죠. 아, 에코로. 역시 카푸어의 기본은 에코 아닌가요? 네, 에코죠. 그러다가 옆에 누구 타서 보여줄 때만 한번 스포츠 놓고. 그쵸. 이거 일반 좀 이렇게 세단 타는 느낌이에요. 스포츠카를 탈 때 원래 사실 진짜 불편한 게 많아요. 타면 알아요. 5분만 타봐도 아, 올해는 못 타겠다. 네,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 세단 타는 느낌? 그리고 되게 편하네요. 장거리 달릴 때도 안 힘들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질문. G4를 탈 때 뭐 장점은 엄청 많이 높겠죠. 단점 뭐가 있어요? 단점은 네. 말 그대로 실내 공간. 너무 좁고? 너무 좁고 네. 사람을 이제 못 태운다는 거. 이 팔꿈치가 지금도 여기가 닿고 있건데 네네. 어떻게 도대체 여기다 커피를 놓고 먹을 수 있을까? 이거요? 네. 가능은 해요. 의지만 있으면. 그거 말고 이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이거 산 거 알아요?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? 네. 진짜 여태가 나온 분들 보면 다 부모님 몰래 사더라?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네. 3시리즈도 알고 있거든요. 얘기 안 한 이유가
지금 코너하고 좀 힘든 상황에 갑자기 제가 이걸 샀다고 하면 조금 이제 걱정하실까봐. 제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제가 어떤 걸 선택을 해도 터치는 안 하세요. 항상 응원을 해주세요. 여러분들은 월급이 190대 후반이라면 월 할부 150짜리 차 지를 수 있습니까? 와, 이거는 진짜 강하다. 진짜 따로 뭐 돈이 더 있고 이거 아니에요. 그냥 월급을 거의 차에 170 가까운 돈을 다 쓰더라고요. 내년에 결혼도 하신다면서요? 어떻게 하려고요? 일단 결혼식은 안 할 거예요.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하고 네. 나중에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저도 또 여유가 있었을 때 네. 그때 이제 결혼식을요. 패들시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보여줄게요. 먼저 스포츠 모드 딱 나요. 자, 이제 처음에는 자동으로도 잘 나가네. 2차 보험료 500 나왔다 그랬죠? 네, 500이요. 진짜 많이 나온다. 그거를 20으로 냈어요? 네, 그것만. 그럼 모아놓은 돈 이제 없죠? 없어요? 진짜 네. 없어요? 네, 진짜 없어요. 통장에 얼마 있어요? 네. 지금 통장에 아마 없을 거예요, 돈. 이제. 지금 아, 신용카드도 쓰고 있어가지고. 여자친구는 통장에 돈 없는 거 알아요? 네, 알아요. 대단한 분이신데. 플러스를 한 번씩. 대단.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요. 네. 카푸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, 다. 네. 하시는 분들이 네. 보통 뭐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. 내가 이 차를 무리해서 사서 오버한 것도 아는데 네. 뭔가 대책이 좀 다 있더라고요. 일단 미래를 생각하진 않아요. 당장 네. 네. 어떻게든 되겠지. 저도 그러거든요. 선생님도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월 고정 비용이 저는 항상 200 정도 들어오니까 네, 그렇죠.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. 저축은 못할 뿐이지. 그렇죠. 저축은 못하네. 네, 저축. 그리고 나중에 언제 좀 후회를 하냐면요. 카푸어가 됐을 때 지금은 차가 제일 좋잖아요. 네. 이제 마인드가 전혀 바뀌어요. 네. 그러니까 여전히 차는 계속 좋아하는데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있고 나중에 내 와이프와 내 아내가 네. 더 좋은 집에서 막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. 네네. 그게 좀 바뀌어요 이제. 그때 이제 아 옛날에 그걸로 차로 돈 안 날린 걸. 왜냐면 그랬으면... 지금 150씩 뭐 5년간 적금 넣는다고 생각해봐요. 그쵸. 그럼 얼마죠? 거의 9천, 8천 정도. 그렇죠. 그 돈이 5년 뒤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앞으로도 좀 카푸어를 할 의향이 있어요?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이제 이 차를 제가 판다고 하면은 네. 똑같이 외제차 살 것 같아요. 네. 대신에 이제 좀 약간 3시리즈나 이거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사고 적금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하고 생활비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카푸어가 이제 될 거예요. 대책 없는 카푸어가 나왔었는데 생각이 좀 많네. 지금은 제가 대책이 없잖아요. 지금 이 순간만큼 그 누구보다 대책 없이 살고 있지만 이제 다음을 이제 볼 거예요. 밥은? 밥이요? 네. 밥 집에서 먹죠. 아, 밥 집에서 네. 먹고? 뭐 30만원, 20만원이라고 해서 솔직히 컵라면까지 먹는 거는 네. 아닌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쇼핑도 해야 되잖아요. 만약 집에서 아니에요. 밥을 먹을 거면 쌀 그대 봐야 한 두 달에 한 3만원? 이제 매일매일 뭐 사는 뭐 야채라든지 두부라든지 네. 이런 거 5, 6천원이면 사거든요.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마감 세일 같은 거 딱 사고. 아.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. 아. 돈이 없으니까. 그렇구나. 네. 자, 오늘 제가 BMW G4 M40i를 타봤습니다. 자, 오늘 강력한 카푸어가 나왔는데 좀 이제 미래에 생각이 있는 카푸어네. 좀 대책이 완전 없지는 않고. 그래서 오늘은 조언을 좀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. 그만해라. 돈 모아야 된다. 미래를 생각해라. 월급 200 받고 할부 150 내고 기름값 20 쓰고 30으로 생활하는 이 생활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. G4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상 G4였습니다.